꿀팁입니다. 몇달 전에 가지치기를 한 목수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한참 꽃이 피어가기 시작합니다. 절정기에 이르려면 한 일주 정도 이상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꽃몽우리가 잡히고요. 위에서부터 활짝 핀 것들은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1.5배는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외목대 수영잡기 가지치기를 완성했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 첫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는 좀 많이 쳐내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수영이 아름다워지려면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치기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봄에 잔가지들을 쭉 잘라내고 수영을 두 가지를 잡아서 키웠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키우기 전에 먼저 1년차에 쭉 키워서 자, 여기를 보시면 예, 이 지점에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 한 아래로 예, 가지들이 쭉 나왔죠. 예, 적심한 곳에서 아래쪽으로 가지들이 쭉 나왔는데 이 가지들은 다 잘랐어요. 너무 많으면 꽃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복잡해지잖아요, 수영이. 그래서 잘랐고요. 또다시 여기서 쭉 커올라가서 예, 이렇게 커올라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적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지금 꽃을 4개를 받았습니다. 자, 요 가지에서 꽃을 4개를 잡았고요. 자, 요 가지에서도 지금 꽃을 예, 하나 둘, 셋, 예, 요건 5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개에서 5개 정도 꽃대를 잡으면 풍성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를 좀 낮출 수도 있죠. 적심을 해서 네 가지를 남겼죠. 하나, 둘, 셋, 4개를 남기고 다시 이것을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적심을 또 합니다. 또 해서 가지를 3개나 4개를 남기는 거죠. 이렇게 3개나 4개를 남겨서 꽃을 예, 크게 이렇게 해서 3개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지의 세력이 좋으면 좋고 공간이 비어 있으면 좀 더 남기면 되겠죠. 적심했고 맨 위에 정화, 그러니까 맨 끝자락에 눈에서 나온 거니까 요건 조금 예, 5개를 남겼습니다. 쭉 해서 예, 이렇게 꽃송이를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지치기 했을 때 아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야? 아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예, 나중에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수영도 좀 멋지게 잡히고 꽃도 풍성하게 예쁘게 잘 핍니다. 가지치기 과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아랫부분에 있는 가지들을 다 쳐서 예, 삽목을 했었죠. 그래서 삽목한 나무들이 또 얼만큼 자랐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 아닌 노지에 심었던 수국도 있었습니다. 그 수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지에 있던 수국인데요. 자, 이 수국을 가지치기 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목대 형태로 해서 수영을 잡았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했었는데요. 자, 아래에 보면 네, 또 세 가지들이 또 올라오고 있죠. 네, 이런 가지들은 또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자그마하게 자랐던 수국도 지금 네, 한 뼘 정도 이상 성장했습니다. 자, 이 노지에 심은 것은 이제 꽃몽울이 잡히기 시작해서 성장하는데요. 한참은 더 있어야 활짝 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삽목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장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삽목장은 빛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그늘을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어놨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더니 이게 많이 떨어졌네. 한번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뿌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만큼. 예.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렸죠. 예. 자, 목질화되지 않은 봄의 싹들을 삽목한 건데요, 굉장히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자, 아주 튼실하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이제는 예, 노지나 화분으로 옮겨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뽑은 것은 2차로 삽목한 것이고요, 1차로 삽목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아주 작은 이파리들을 삽목했던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N쪽 것보다 예, 며칠 일찍 한 건데, 예, 여기도 뿌리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네. 이제 곧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삽목 토양엔 유기물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래나 이런 풀 같은 유기물 같은 경우, 예, 풀 같은 유기물은 버려주고요. 흙은 유기물이 적은 모래 같은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삽목장을 만들어서 집에서 가꾸고 싶은 나무들을 삽목을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봄에 두 그루에서 삽목한 나무가 엄청나게 숫자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목수구, 이런 수국들도 지금 삽목을 해서 키웠는데요, 이것은 가지치기 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이렇게 꽃은 작은데 소복하게 동그랗게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신 분들은 가지치기를 아래쪽을 많이 안 해주는 게 좋죠. 네.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크는 나무들입니다. 하고 아나벨 수국은 미국 수국이라고 하죠. 네, 아나벨 수국은 이제 거의 지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화려했던 모습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아나벨 수국입니다. 네, 다른 수국들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불두합니다. 이 불두화는 봄에 피고 이제 지죠. 그래서 같은 수국이어도 빨리 피고 빨리 집니다. 네, 백당과 불두화. 네, 백당인데요, 보시죠. 꽃 실제 가운데 있는 것들이 꽃입니다. 자, 바깥에 있는 것도 꽃이죠. 자, 불두화입니다. 네, 불두화 잎이 네, 조금 전에 본 백당하고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꽃은 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동그랗게 네, 큰 공처럼 핍니다. 자, 일반 수국이 피기 전에 피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원에 수국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벌써 지고 있고요. 자, 삽목해서 키운 것들인데 굉장히 수국은 삽목이 잘 되고 예, 성장을 잘 합니다. 자, 요거는 산수국입니다. 산수국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자, 여기에는 꽃이 거의 지고 있습니다. 활짝 핀 거고요. 예, 예, 산수국이요. 자, 수국은 토양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이 되죠. 색이 예쁜 수국. 키는 작지만 그래도 정말 색이 예쁘게 잘 올라왔습니다. 자, 이곳은 일반 수국과 산수국을 섞어서 심어놨는데요, 산수국은 져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국은 꽃이 제 손바닥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큽니다. 제 얼굴만 합니다. 네, 손바닥 두 개를 합친 것만 합니다.